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우유는 한때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의 대명사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우유가 건강식품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면서 우유와 건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유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유가 건강에 좋고 안 좋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완전 식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면 그 식품 하나만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우유의 영양 성분은 제품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략 물, 지방, 단백질, 유당, 미네랄로 구성됩니다. 또 비타민 B군이 풍부하지만 유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는 거의 없고 비타민 C는 살균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먹어도 모든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가 해롭다는 주장에 가장 힘이 실린 것은 2014년 스웨덴 우프살라 대학에서 무려 20년간 여성 6만 1000명, 11년간 남성 4만 50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한 잔 마실 때마다 고관절 골절이 9%씩 증가하고 하루 한 잔 미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세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골절 위험이 60%나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93%나 높았고 우유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각각 15%씩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한 잔 마실 때마다 7%씩 암 사망률이 증가했고 3잔 이상 마시면 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44%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우유가 해롭다는 주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에 좋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그 논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로 산성 기질이 있으므로 우유를 많이 먹어서 산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산을 중화하는 칼슘을 배출해 이를 중화하면서 뼈 속의 칼슘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둘째,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유에 들어있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인데 인은 필수 영양소지만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어서 굳이 일부러 많이 섭취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근데 체내에 인이 과도하면 인산 칼슘의 형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인 하나에 칼슘 3개가 배출되는 셈이죠. 근데 우유에는 칼슘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몸은 체내 성분들이 일정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항상성을 가지는데 고칼슘인 우유를 섭취해서 갑자기 칼슘만 농도가 높아지면 이를 이상현상으로 인식해 원래 축적해둔 칼슘을 배출해서 뼈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세계 고관절 골절 발생률 지도를 보면 우유를 먹지 않는 지역의 발생률이 낮고 우유 섭취가 많은 지역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현상을 칼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골다공증이나 치명적인 질병 아니더라도 우유는 대부분의 성인이 흡수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우유의 유당은 사람을 포함해 포유류에 젖어 있는 당분으로 락타아제라는 효소로 분해해 흡수합니다. 포유류 아기는 다 젖을 먹고 자라니까 락타아제를 분비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은 성인의 약 3분의 2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고요. 분해하지 못한 유당이 장으로 내려가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은 발효시켜 가공한
한 유제품을 먹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연구의 조건들은 매일 다량의 우유를 장기간 섭취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유에 영양소가 풍부한 만큼 우유를 과하게 많이 먹으면 지방과 열량의 과다 섭취가 되고 서양의 육식 식단에 더해지면 비만과 성인병 발생률을 높였을 수 있습니다. 우유뿐 아니라 어떤 식품이든지 몸에 좋다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무조건 배제하고 앞으로 한 방울도 먹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유가 건강식품인지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우유 섭취량과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